여러분들 제가 방종하면은 평소에 뭐 하실 것 같습니까? 여러분들 뭐 하실 것 같나요? 저의 일상생활을 한번 보시겠습니까? 여러분들 오케이 저를 이렇게 1mm 밀착 취재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오케이 1mm 밀착 취재 네. 다큐 3일 다큐 3일 거의 물알 털림한 게 없나? 자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 끝났다. 아 방송 종료하신 겁니까? 예. 아 일단 너무 힘드네요. 오늘 방송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. 아 방송 평소에도 이렇게 오래 하시나요? 네, 전 뭐 보통 하루에 한 8시간씩 이상 하는데 오늘 방송은 좀 약간 시청자분들이 저를 좀 약간 비난하시는 분이 많아서 상처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. 아. 저는 항상 이제 방송이 끝난 다음에 오늘 방송이 어땠는지 이렇게 감상평을 쓰곤 합니다. 아, 매 방송 끝날 때마다 이렇게 하세요? 예, 예, 예. 이렇게 하죠. 그리고 이제 또 바로 이제 항상 끝나자마자 시청자분들의 이제 오늘 좋았던 점, 네. 나빴던 점을 이제 피드백을 바로 받습니다. 예. 10개 감사합니다. 1개 감사합니다. 봉준이랑 흥민이 친형제 보는 것 같아서 흐뭇하네. 얘는 바로 블랙을 배웠네. 이런 건 네,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. 바로 블랙을 좀 들어가겠습니다. 아, 평소에 방송국 게시판을 잘 확인하시는 편인가 봐요? 네, 항상 이제 확인하는 편인데, 중요한 건 이제 항상 이제 싸우고 있기 때문에, 네. 싸우고 있는 사람들 바로 블랙을 넣습니다. 아. 일단 중요한 건 뭐, 엔더비랑, 그 다음에 뭐, 공방이랑 맨날 싸우는 애들이 있는데 네. 걔네들은 평생 블랙을 시킬 예정입니다. 10개 감사합니다. 아 게시판 본 다음에는 다른 BJ분들 방송도 자주 보시는 편입니까? 이제 다른 BJ분들 어떻게 방송하시는지 이제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. 아. 아니, 지금 벤치마킹. 예, 네, 왜요? 벤치마킹을 보통 이제 여자 BJ분들 걸 보고 하시나봐요? 예, 네, 전 이제 여성 BJ들, 여캠분들, 네. 이제 어떤 BGM 트나 이런 걸 다 보기 때문에. 네. 의상만 보고 가시나요? 네? 아니요. BGM을 들었어요. 아, BGM을 들었어. 아. 기본준자님 또 이렇게 하세요. 아씨, 매니저 됐다. 전 항상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벤치마킹 할 때 휴대폰으로 보곤 합니다. 아. 네, 네. 오늘 방송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. 아, 저 좀 일상생활 해도 되나요? 아, 예, 자연스럽게. 예. 평소에 하신 그대로. 아, 오늘 정말 수고 많았다. 전 항상 이제 거울 앞에서 이제 30초 정도 오늘 수고 많았다고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곤 합니다. 아, 왜 웃으시는 거예요? 정말 봉준 씨 재밌게 생겼네요. 아, 봉준 씨 정말 재밌게 생겼네요. 네. 그냥 거울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아, 이제 거울을 보면서 이제 네. 자신의 내면을 이제 보는 거죠. 아. 네, 오늘은 방송이 네.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보고.
방송 오래 하시니까 피곤할 법도 한데 뭐 하시는 게 많으시네요. 네, 이제 방송 끝나면 이제 또 내일을 향해서 또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. 아, 청소도 직접 이렇게? 아, 그게 아니라 네. 좀 출출해서 비빔면 하나 먹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까 방송에서 많이 드셨잖아요. 그건 이제 방송용이고 이제 일상용 따로 있거든요. 아. 네. 다 떨어졌네 라면이야. 아, 저 찍고 네. 계신 거예요. 아, 예. 네. 일상생활 해도 되는 거예요? 아, 예. 네. 편하게 하세요. 행동하세요. 아, 주로 방송 끝나면 이렇게 축구 네. 방송을 주로 보시는 편인가 봐요. 아니요, 일단 또 이제 지금 쉬는 시간인데 네. 나중에 이제 유로 2016 중계해야 돼서 이제 사전 이제 중계할 때 네.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. 아, 해설을 들으면서. 아, 네. 아 우리 치카야 누나께서 백국에 너무 감사합니다. 백국에 감사합니다. 와이 감사합니다, 우리 치카 누나. 감사합니다. 지금 촬영 중이라가지고 조금 예. 죄송합니다. 리액션 아 아, 바로 그때그때 이제 생각나시는 거는 이렇게 필기를 하시는 편이에요? 아니요, 지금 역캡 들어가고 있는데. 아니, 아까 저기서 다 보시지 않으셨어요? 아니요, 아니요. 아까 전에 확인 못했던 거 같아요. 아까 보셨던... 예? 아니, BGM이 너무 좋아서 아, 제가 아. 이제 부캐를 사용하는데 BGM이 뭔지 물어보려고 들어봤어요. 아, 방송적으로 참고하려고 보시는 거죠? 그쵸. 이제 아. 방송적으로 다 참고하기 위해서 어떤 BGM들을 쓰는지 이런 걸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BGM으로서 방송 끝나고도 방송 생각밖에 안 하시나 보네요. 평소에도 네. 이렇게 그렇죠. 생각하십니까? 예. 네, 네. 저는 방송 생각밖에 없습니다. 조금 더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죠. 연애 상담 코너 무엇이든 질문하세요. 전화해봐야겠다. 전화돼. 저는 이제 주로 이제 BJ들 중에서 이제 전화 데이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네. 전 다 전화합니다. 다 전화해서 혹시 김봉주 아냐고 물어보고 그러긴 하는데. 방송이 끝나도 아프리카 방송을 이렇게 주로 보시고 TV도 이제 방송적으로 해설하려고 이제 보시는데 네. 아니 뭐 게임 방송이나 다른 방송도 있는데 네. 여자 BJ밖에 보시네요? 예? 여자 BJ만 이렇게 아 게임 방송은 별로 이제 BGM을 잘 안 써서 아 왜 왜 왜요? 아니요 아 제 부캐 아 예. 네.
저 일단 편하게 해야 되는 거죠? 아니요, 편하게. 그럼 저 잠시 불 좀 꺼주시고. 아, 예. 방제 좀 바꿀게요. 뭘 보고 계시는 중인가요? 예? 아, BGM 연구하고 있어요. 아, 죄송한데 소리는 안 들으신 것 같은데. 예? 아니, 왜 이런 걸? 평소에 BGM 연구밖에 안 하시는 건가요? 네. 아. 뭐 다른 취미 생활이라든지 이런 건 안 하세요? 방송 꺼지면 네. 개인 생활을 하실 것 같은데. 예, 지금 하고 있잖아요. 아, 취미 생활이. 네. 아. 아프리카 보는 거예요. 아니, 그럼 방송 꺼줘도 아프리카, 이제 방송도 아프리카. 아프리카 방송 말고는 뭐 하시는 게? 예, 저 네. 집 밖에 좀 잘 안 나가요. 아, 평소에 뭐 이렇게 산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? 쇼핑이라든지 예. 전혀 안 하십니까? 예, 안 해요. 사치라고 생각. 아, 사치라고 생각을 해서. 예. 아까 방송할 때 보니까 땀을 많이 내주시는데 그 혹시 예? 씻는 건? 아, 내일 씻을 예정이 있습니다. 아, 예. 평소에 잘 안 씻으시는구나. 봉주 씨 그 여자친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. 여자친구랑은 자주 데이트 안 하나 봐요? 일단 잘 안 만나줘요. 네,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장거리다 보니까 잘 못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전 이제 다른 걸로 이제 해소를 하죠. 다른 걸로 해소를 한다고요? 예? 파일봉요? 봉주 씨 그 스폰. 죄송한데. 네. 자연스럽게 해도 되는 거죠? 아 예. 평소에 봉주 씨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. 아 예. 시청자분들도 이제 방송 끝나고 봉준 씨 모습을 궁금해 하시는 거니까. 아, 예. 네. 아니, 이 옷들은 뭐 안 드시는 건데, 이거 왜 여기 가져오신 거예요? 이안이 돼. 아. 야, 야, 야. 너 오늘 일 똑바로 안 하냐, 너? 너 일 똑바로 안 해, 너? 그 다음에 업로드 더 빨리 하고 그렇게 하란 말이야. 네. 어? 네. 그래. 너 오늘 뭐 했냐 너? 뭐? 네. 울어? 우냐고? 네. 운다고? 네. 그래? 네. 미안하다.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네. 직원들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. 아, 방금 전화하신 여성분은 누구시죠? 제 유튜브 관리해주는 이제 민지라는 애인데 네. 오늘 좀 약간 업데이트가 늦더라고요. 아... 시청자들의 생각에서 이제 바로 네. 이렇게 됐죠. 아, 직원 이제 유튜브 관리해 주시는 분과도 상당히 친하신가 봐요. 아니, 안 친해요. 그냥 비즈니스 관계예요.
이 사람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.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? 아, 그 기뉴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. 밥 먹자고 전화했는데 네. 또 맨날 새벽만 되면 전화를 안 받아요. 아, 아 짜증나 죽겠네. 평소에 뭐 방송 BJ 친구 말고 실제 친구랑은 연락을 잘 안 하시나 봐요? 예, 실제 친구들이 저를 싫어해요. 어, 왜 싫어하시죠? 도둑 잘 안 된다고. 계산을 좀 잘 안 하거든요, 제가. 아, 봉준 씨 많이 벌지 않으십니까? 어, 많이 버는데 제가 계산을 안 하는 이유가 네. 저번 막년회 때 저희 이제 초대를 왔어요. 초대가 와서 갔는데 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방송 때문에 못 갔어요.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끊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럼 카드만 달라고 하길래 그때부터 좀 예, 친구들이랑 안 만나고 있어요. 아. 보통 세간에서는 이제 그런 걸 보고 호구라고 부르고. 예? 예? 무슨 말씀이세요? 아니, 아니, 아닙니다. 아, 이제 슬슬. 아. 방송 끝나고도 이렇게 군것질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? 네, 저는 항상 입에 먹을 게 없으면 불안해서 네. 항상 이제 입에 먹을 게 있어야 돼요. 아. 먹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몸무게가 안 나는 것 같아요. 지금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죠, 봉주 씨가? 전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서 네. 100kg밖에 안 돼요. 아. 100kg. 무슨 급한 일 있으신 줄 알았는데 뭐가 예. 그렇게 아 콜라 먹고 싶어가지고 아 네. 콜라를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드십니까? 예 전 콜라 없으면 못 살아요. 아 네. 왜요? 아니, 건강이 상당히 안 좋으실 텐데. 아니요 전 건강한데요. 아니 여기 정수기에 물도 있는데 물은 잘 안 드시나 봐요? 예 저거 그냥 얼음용이에요. 아 왜냐면 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음 없이 네. 먹으면 좀 약간 맛이 없거든요. 아, 죄송한데 네. 잘 안 따져서 그런데 좀 따주시면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
생각보다 되게 방송 끄고도 부지런하시네요. 예, 좀 먹을 때는 항상 빨리빨리 돼서. 아. 예. 죄송한데 저 이제 개인 정비 시간인데. 네. 예. 어, 그거는 아, 예, 알겠습니다. 이런 건 안 찍죠? 아, 예, 그거는 이제 비방용이라 가지고. 잠시만요. 예, 잠깐 이제 시간 드릴 테니까. 다 되면 말씀해 주세요. 뭐하세요? 아, 예, 아닙니다. 뭐 하세요? 뭐 하세요? 뭐 하십니까? 아, 아닙니다. 끝나셨습니까? 아니, 저는 그냥 이 베개는 냄새 맡은 건데. 아닙니다.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, 네. 진짜. 베개 냄새 맡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. 예. 아. 저 항상 냄새에 민감하기 때문에. 아, 여기 오늘 침을 흘렸었네? 되게 밑에 잠시 확인해봐도. 아, 무슨 말씀 하시, 아,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시는데요? 거의 특이점 온 테스트. 아, 우리 퀴즈, 아, 퀴즈님께서 또 7개 팬가에 너무 감사합니다. 여기 뭐 이런 해가지고 찍겠어요? 어? 아니, 진짜, 씨발, 방송 끝나고 하는 거 존나 없네. 아니, 방송 끝나고 하는 게 존나 없어. 이 사람 진짜. 아프리카밖에 안 보네. 아니, 씨발. 아니, 그리고 이거 스타킹 왜 했는데, 집에 이거. 아니, 근데. 아, 참. 아. 나중에, 나비다 이런 거 찍으면, 보여줄 거 존나 없네, 씨. 아. 근데 형님,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? 진짜 이게 리얼리티였다는 점이 있어서. 이거 진짜 리얼리티였어요. 근데 진짜로 진지하게 리얼로 한 거예요. 예, 뭐 이렇게 컨셉 잡고 한 게 아니라. 야, 나비다 거절한 이유가 있다. 아, 그래, 그러니까. 진짜 내가 하는 게 없다. 그러니까. 진짜로. 이거 편집, 진짜 편집을 해야 돼, 편집을. 아. 베개 냄새 맡는 엔딩 어떻습니까? 진짜 특이점 온 사람이죠. 아이고. 진짜 콜라 먹으러 가고, TV 보는 것도 그거고, 리얼입니다. TV 꺼놔야겠다. 기뉴다편? 다음에 기뉴다편가. 기당님은, 그냥 자던데. 아니, 그게,
진짜 여기 침 냄새 나가지고. 아, 그러니까 여기 침 냄새 존나 나. 아 이거 봐, 이거 진짜 침 냄새 여기 많이 나. 진짜 놀라. 나는 바보다입니다. 나는 바보다. 일광 건조를 좀 시켜놔야 되는데. 근데 그 소름 돋는 게 사람 습관이란 게 연기를 하면 이제 보통 자기가 하던 거 나오게 돼 있는데 진짜 자기가 하던 거 똑같지 않고.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네. 언제까지 쉬나? 아, 이제 가야죠. 이제 가야죠. 이제 가야죠. 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시간 벌써 이렇게 됐냐? 네. 아 이제 근데 이제 저 이거 핸드폰 봉준영 걸로 켜놨는데. 키고 또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봉준영 좀 쉬었다가 4시에 이제 유로 방송 하시고 잠깐만요. 아 여러분들 네. 이화 이 그 나는 바보다 이화는 없습니다. 이화도 이거 재방송이기 때문에 네. 네. 바보가 이 형님 말고 없어요. 자 일단. 아니 방송 종료하는 게 아니라 난 시간 벌칙이라서 집에 가서 또 개인 방송. 난 니콜로 온 데서 켜 일단. 일단 봉준이 형은 좀 쉬었다가 그거 해야 되니까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자, 형님들 이거 1초 리방 하겠습니다. 이거 핸드폰 바꿔가지고 빛 좀 좀 깎아주면 안 돼? 아, 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이거 너무 갑질 아닙니까? 아 갑질 대장 몸 좀 너무 지렸고 자 일단 전 가보겠습니다. 흥민이 방송 여러분들 사랑해주시고 계속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 이 몇 시간 남았죠? 저 한 19시간 남았네요. 18시간. 18시간? 집에 가면 오케이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는 유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들. 오케이. 네, 조금 이따 뵙죠 여러분들. 네, 봉주 형 좀 이따 쉬고 유로 방송 키시면 형님들 봉주 형 방송 사랑합니다. 네 갈게요. 어? 내 우산 어디 갔나? 아 자고 가고 싶은데 자고 못 가. 시간 그게 있어서 괜히 여기서 자면 봉주 형님 편히 못 쉬어. 편히 못 쉬어. 편히. 시간 벌칙 중이라 가지고 다음에 형님들 또 자고 가면 되니까 편히 씨. 개인 정비를 못해. 펩시가 없더라. 냉장고 아까 확인했어. 펩시 가져갈래 했는데 펩시 없더라.